오늘은 2분 너바 소식 고고! 팀의 한 여성 스태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난 보스턴 감독 임의 우도카가 시즌 아웃 가능성까지 제기되었는데요. 결국 다음 시즌 전체 결장 징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는 곧장 성명문을 냈고 여러 사람들을 실망시킨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구단의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언급했는데요. 보스턴은 임시로 어시스턴트 코치인 조 마줄라를 감독으로 임명했는데 보스턴의 분위기가 시즌 시작하기도 전부터 심상치 않네요. 카와이 레너드가 5대5 훈련이 가능하다는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몸 상태가 아주 괜찮아 보이네요. 다음 시즌은 건강하게 뛰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폴 조지도 팔꿈치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했다고 하는군요. 존 월은 예전 아킬레스건 수술 이후 심한 감염으로 인해 발을 절단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갔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잘 회복해서 다행입니다. 벤 시몬스가 자신의 슛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이고 자신은 상대팀 최고의 선수를 수비하는 등 코트에서 할 수 있는 다른 걸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시몬스는 사람들이 자신을 충분히 리스펙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네요. 그래도 최소 자유투 성공률은 좀 끌어올리면 좋겠군요. 밤 마이어스는 10월 초쯤 조 덤프를 만나 연장 계약에 대해 얘기를 나눌 것이라고 하네요.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또한 마이어스는 제임스 와이즈먼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는데요. 이번 여름 동안 모든 경기에 참가한 유일한 선수가 와이즈먼이고 이는 곧 그의 건강 상태와 워크에틱이 아주 좋은 상태라는 걸 대변해주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크리스 미들턴이 자신의 40.4밀리언 달러 플레이어 옵션을 행사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미러키에 남았으면 하는 팬들의 바람은 알고 있으나 동시에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고도 말했네요. 다만 자신은 미러키에 남고 싶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유타 디트로이트 간 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보얀 보그다노비치가 디트로이트로 가는 대신 유타는 켈리 올리닉, 세이븐 리를 얻게 되었네요. 샌프레스티는 샤이 길더스 알렉산더를 트레이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SGA의 잠재력을 믿으며 이는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을 봐야 하는 일이라 언급했네요. SGA뿐만 아니라 루돌트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닉스 선즈와 피닉스 머큐리 매각을 추진 중인 로버트 사버. 현재 피닉스 선즈 매입이 관심 있는 인물로 4명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아마존 대표 제프 베조스, 전 디즈니 CEO 밥 아이거, 오라클 공동 설립자 레리 엘리슨, 그리고 워싱턴 위저즈 주주 중 한 명인 로렌 파월 잡스가 있다고 하네요. 과연 어느 인물의 손에 들어가게 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이 데니 압디아와 코리 키스퍼트에 대한 23-24 시즌 루키 스케일 팀 옵션을 행사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너바 소식 끝!